안녕하세요. 프로 기록러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지금 보이는 요 눈사람입니다. 저처럼 두 개 정도 만드셔서 예쁘게 놓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말목 하나를 준비해서 손에 네 줄이 되도록 감아주세요. 얘가 중심목이 됩니다. 여기에 양말목 4개 넣어서 삼뜨개 기법으로 떠줄 거예요. 하나 넣었습니다. 두 줄과 두 줄 사이에 여기 한 줄 있죠? 얘를 살짝 빼내주세요. 그럼 고리가 하나, 둘, 세 개 생기죠? 이렇게 세 개 생기죠? 얘를요, 앞에서부터 떠줄 거예요.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기본 뜨기 하듯 다시 보여드릴게요.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살짝만 잡고 빼는 거예요. 그 다음 잡고 빼고 자 마지막 꼬리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 다시 중심목에 양말목 쏙! 두 줄과 두 줄 사이에 살짝 나오게 해서 고리가 세 개가 되도록 하고 다시 앞에서부터 마지막 꼬리에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제가 여기에 3개 넣는다 그랬나요? 4개 넣을 거예요. 4개 넣고 기본 그 삼뜨개 기법으로 떠줄 거예요. 두 줄과 두 줄 사이에 살짝 빼내서 세 줄이 되도록 하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다시 양말목 하나 더 넣어서 가운데로 쏙 줄 세 줄이 되도록 해 세 고리가 되도록 해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자 이렇게 1단 했습니다. 2단도요 4개 필요하고요 3단도요 4개 필요하고요 4단도요 4개 쓸 거예요. 근데 삼뜨기 기법은 단 구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를 이렇게 12개를 한 번에 냅두고 얘네를 다 쓸 때까지 삼뜨기 기법으로 쭉쭉쭉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를 볼게요. 그 다음 코 찾는 법 여러 번 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코가 제일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뜨기 기법의 첫 코 이렇게 세로로 뽕뽕 있습니다. 얘네 여러분들 거도 보이시나요? 얘네를 살짝 잡아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빼보시면 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나오죠. 여기 이 코도 한 줄, 두 줄 있는데 그 가운데로 양말목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양말목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많이 빼지 않고 살짝만 빼고요. 그 다음 코에서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코도 같은 양말목으로 살짝 밑으로 빼주고. 그 다음 코도 여기 살짝 밑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양말목 하나로 고리 3개가 되도록 하고요. 기본뜨기 하듯이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잡고 빼고 이 코는 지금 양말목 걸려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꼬여있습니다. 살짝 옆으로 당겨서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보이시죠? 똑같이 계속 양말목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그래서 양말목 하나를 이렇게 넣고 조금 그 옆에도 찔끔 그 옆에도 찔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쉬고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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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죠? 또 이것 봐요. 막 꼬여있어요. 그럼 살짝 이렇게 옆에 당겨보면 코가 보입니다. 이게 삼뜨기 기법의 처음이시라면
조금 찾기 힘들 수도 있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벌려보면 이렇게 코 찾기가 쉬워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면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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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로 올려서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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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또 이렇게 코 보이시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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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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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제가 두 단 떴는데 뒤집으셔서 이렇게 중심목 보이실 거예요. 중심목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보이려나? 여기 보이시죠? 예, 한 줄만 이렇게 빼낼 거예요. 손가락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지금 코바늘로 살짝 뺀 거예요. 얘를 잡아서요. 이렇게 좌우를 당겨서 이렇게 빼내주세요. 가운데가 최대한 몰리도록. 다시 뒤집으셔서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여기 준비한 양말목 다 쓸 때까지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눈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통통한 양말목으로 떠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 양말목 이 방법을 제가 개발하기도 했고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빨라? 나 왜 이렇게 어렵니? 너 혼자 진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상을 멈춰놓고 진도 다 나가시고 다시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가 요거를 제 영상을 보는 제 지인을 봤어요. 제 지인이 제 옆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양말목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막 제가 혼자 진도를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댓글로는 쌍방 소통이 되지만 영상으로는 쌍방 소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계속 진도 나가니까 막 혼잣말로 야 멈춰라! 그만 좀 해라! 천천히 해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굉장히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면요. 오른쪽 여기 상단에 점 세 개 누르셔가지고 속도를요. 0.75배로 바꾸셔서 보세요. 자,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떠주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뒤집어서 뜰게요. 이렇게 이어서 쭉쭉쭉쭉 떠줄 거예요. 지금부터는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 딱 다음 코 뜨고 그 사이에 여기가 변형의 시작이에요 라는 걸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기본 뜨기 할 때도 계속 뭐 방석 뜨기 할 때도 그렇고 단을 올리다 보면 단이 헷갈려서 우리 첫 코 표시할게요 하고 양말목 이렇게 끼워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양말목을 끼워 넣을 거예요. 자, 우선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한 단에 4개씩 떠줬는데 이제 한 단에 5개씩 떠줄 거예요. 잘 보고 천천히 따라 하세요. 자, 아까랑 똑같이 양말목 3개 넣어요. 그리고 첫 코와
마지막 코와 그 옆에 코 사이에 양말목을 낄 거예요. 저는 이거 짜투리 양말목 아까 잘라놓은 게 있어서 사이에 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양말목 요거 이렇게 끼셔도 돼요. 근데 초보자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같은 색 양말목을 끼게 되면 막 착각하시고 얘를 뜨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색깔 다른 거로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시고 떠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요게 남아서 이렇게 걸치고 뜰게요.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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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떴어요. 그러면 우리 원래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뜨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나온 요 코에 방금 양말목도 심지어 넣은 이 코에 다시 한번 양말목을 넣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옆에 하나 그 다음 하나 이렇게 또 세 개를 만들어서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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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또 마지막 양말목 넣은 여기에 양말목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여기 빠져나와 있는데도 또 넣어요. 그 옆에 또 하나 둘 총 세 코가 되도록 한 후에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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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겹쳐서 세 코가 되도록 하고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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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는 여기 겹치지 않고요 그 옆으로 넘어가서 원래 뜨듯이 여기 옆으로 넘어가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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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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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한 바퀴 도셨으면요 지금 한 단을 다섯 개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똑같이 기본으로 삼뜨기 기법으로 쭉쭉쭉쭉 한 단에 다섯 개씩 세 단만 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건데 걸지 마시고 그 옆에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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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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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옆에 우리 계속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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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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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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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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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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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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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단 구분 없이 계속 떠줄게요. 전 지금 이제 한 단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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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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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여기부터 변형할게요 하고 한 단에 다섯 개씩 총 네 단을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개 드는 거예요? 스무 개 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양말목 20개 준비하시고 그 변형 있는 첫 단만 주의해 주시고 그 뒤는요 그냥 평소에 뜨듯이 기본으로 기본 삼뜨개 기법으로 계속 떠가시면 돼요. 삼뜨기 기법이 약간 결이 나오는 기법이잖아요. 약간 이런 대각선으로 그래서 약간 통통한 양말목이 진짜 좋습니다. 결이 좀 덜 나오도록
가방 만들 때는 그 결이 또 예쁜데 이런 눈사람 만들 때는 결이 안 보이는 게 예쁘잖아요. 물론 속을 채워주면 그 결이 덜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통통한 게 있으면 쓰시고 만드시면 좋아요. 제가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 말았네요. 자, 이렇게 준비한 것까지 다 떠주었습니다. 약간 보시면 여기 한 단에 4개씩 떠준 단이랑 한 단에 5개씩 떠준 곳이랑 약간 이렇게 벌려지는 거 보이시죠? 전 속을 비닐로 채워줄 거예요. 비닐을 좀 잘라서 채워줄 건데 채워주기 전에 흰색 양말목 하나를 더 준비하셔서 잘라주세요. 여기 단 처음 우리가 여기부터 한 단에 5개 들어갑니다 해서 얘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여기 위가요 머리고 여기 밑이 몸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쪼아주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쪼아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 표시한 부분부터 잘라준 양말목을 넣고 한 바퀴를 지그재그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 바퀴 쭉 둘러주세요. 근데 약간 여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 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눈사람 머리 해도 되겠다 싶은 부분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주시면 돼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 만났죠? 그러면 쭉 우선 당겨주세요. 당기기 전에 속 채워야지. 자, 비닐로 채우는 게 좀 가볍게 만들기 좋아서 비닐로 채울게요. 이렇게 잘 서 있고 싶으면 양말목으로 채워주면요 약간 단단해서 잘 서있고요. 어디 들고 다닐 거다, 키링으로 쓰고 싶다, 어디 장식하고 싶다, 어디 공중에 걸어놓고 싶다 하면 가벼운 게 좋잖아요. 그럼 비닐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비닐도 뭐 새거 비닐을 뭐 어떻게 뭐 잘라서 넣지 마시고요. 그냥 분리배출, 집에 분리배출 하시죠. 그 분리배출 함에서 좀 깨끗한 비닐 들고 와서 그냥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채우셨으면 이 줄을요 쭉 당겨서 입구를 최대한 쪼옵니다. 이거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게 좋은 건데요. 티가 많이 안 나죠. 물론 또 여기 밑에를 채우면 티가 나지만 티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한번 묶고 난 후에 이 고리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다시 한번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꽉 묶은 거 살짝 표 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저는 코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얘는요, 안에서 뭐 잘라도 되지만 굳이 자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 속 채워줄 거니까
여기 있으면 그냥 이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말목 하나를 더 준비해서 또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고리부터 쏙 넣어서 이번에도 왔다 갔다 할 건데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면 여기 끝에 있죠? 여기 바깥쪽 한 줄을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이거 풀리지 않도록 여기 손가락으로 잡고 왔다 갔다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연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다시 두 고리가 두 줄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다시 속을 채워줄게요. 저는 약간 공중에 매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안 쓰는 비닐로 속을 꽉 채웠고요. 이제 이 두 고리를 이 두 줄을 묶어주세요. 묶어주신 후에 또 이 두 줄을 속으로 감춰주시면 좋은데 저는 조금 튼튼하게 한 번 더 꽉 감추고 안으로 숨겨줄게요. 짜잔. 귀엽죠? 근데 약간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양말목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을 둘러주세요. 이렇게. 아니 목도리만 해도 그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목을 둘러주시고 가운데로 모아서 양말목 하나 넣어서 한 고리에 한 고리 넣고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목도리 한 것처럼 그리고 끝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아이고 귀한 목도리 했구나 너. 자, 이렇게 목도리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눈, 코, 그 배 단추 이런 거는 펠트로 꾸며도 되고 비즈로 꾸미셔도 되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코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귀엽죠? 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지금 모자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모자는 보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모자는 조금 초보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모자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예쁘게 모자 만드셔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양말목을 4개를 준비합니다. 여기 엄지 중지에 양말목을 두 줄이 되도록 감고 또 두 줄이 되도록 감고 또 두 줄이 되도록 감으세요.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고요. 위에서 묶어주세요. 최대한 가운데 묶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평소에 기본뜨기 한다 생각하고 고리 아무거나 하나 잡고요.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거 잡고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거 잡고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앞에 거 잡고 빼고 엄지검지 넣어서 잡고 빼고 이렇게 한 바퀴 도세요. 얘네는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도셨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뭐 손으로 해도 되는데 코바늘 있으면 코바늘로 하시면 더 좋고요. 마지막 고리에서 여기를 한 고리라고 쳤을 때, 한 코라고 쳤을 때 보시면 요거를 한 코라고 칠 거예요. 한 코라고. 한 코라고 쳤을 때 요쪽 한쪽 거만 같이 잡고 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잡고 빼고, 그 다음 여기 또 잡고 빼고, 여기 잡고 빼고, 이런 식으로. 이게 빡빡한 양말목은 좀 하기 힘든데 코바늘 있으면 쉽습니다. 잡고 빼고, 그 다음 거 잡고 빼고, 그 다음 거 잡고 빼고. 우리 삼뜨개 기법으로 그 열심히 뜨고 나서 마무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좀 빡빡하긴 한데 모자가 워낙 작다 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뜨셨으면 마지막 여기 밑에 남아있는 고리 걸어서 다시 밑에 아무 때나 이렇게 걸어주세요. 좀 빡빡하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고정이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고리도 밑으로 빼주세요. 밑엔 어차피 붙일 거라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빼주고 여기서 잘라줍니다. 둘 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모양을 만져주시면 귀여운 모자 완성입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 완성한 그 눈사람 머리 위에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귀엽죠? 예전에 만들었던 산타 모자 있죠? 그거 올려주셔도 귀엽습니다. 근데 눈사람이 좀 제가 일부러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만들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귀엽고, 지금 모자 좀 크니까 이렇게 눈사람용 모자를 제가 또 새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눈사람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설명드리느라 26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얘를 만들어서 두 개 정도 만들어서 집에 장식해놓으면 진짜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하셔서 예쁘게 크리스마스까지 그 분위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